완전 잘 익었어. 대박. 완전 잘 익었어. 현재 계란. 계란도 이렇게 익은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도남 투덜입니다. 자, 차가운 도시의 남자 아니고요. 차박에 도전하는 남자 투덜이. 차도녀? 뭐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차박에 도전하는 여자. 달래님은 저쪽에서 지금 쌩얼이라 출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 언박싱은 언박싱인데요. 차박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거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차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화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스텔스 차박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뭔가 화기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음식을 또 너무 차갑게 먹기도 싫고 일단 다 완제품이 된 음식을 이렇게 또 살짝 데펴 먹을 수 있는 그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산에 가셔가지고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걸 저도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음식이 과연 조리가 될지 안 될지 참 궁금했었는데 자 저도 이제 남들이 쓰는 것만 봤었는데 봐가지고 상당히 궁금했어요. 정말 이게 과연 조리가 될까? 오늘께서 한번 실험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바로크 1200ml 용기예요. 이거는 용기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뭐 텀블러도 있고 이렇게 납작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네. 이거는 발열팩. 발열팩도 이제 20g짜리 있고 뭐 50g짜리 있고 100g짜리 있고 그래요. 그 용기에 맞게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1200ml 용기에는 딱 50g짜리가 제일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구입했어요. 내돈 내산입니다. 쿠팡에서 42,000 주고 샀어요. 1200ml 용기랑 요거 발열제 10개, 발열팩 10개 해서 42,000 주고 샀다는 거. 협찬 아니라는 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뜯어봐요. 오, 용기가 아주 아금박스럽네. 이야, 아주 아금박스러워요. 이뻐! 비닐을 까고요. 아, 요거는 밑에는 이제 단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이런 파우치 겉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씌워주는 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설명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내용도 살짝 있고요. 근데 이게 바로콕이 국내 제품이 아니었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거 다 영어야? 응? 이게 끼꿍을? 아, 한국말도 있네요. 한국말 있습니다, 여기. 내용기와 외용기를 분리하랍니다. 자, 이것도 발열 팩 하나 더 서비스도 있네, 서비스. 50g짜리 서비스 하나 있고요. 내용기와 이게 외용기죠. 이게 내용기와 외용기. 여기에는 이제 물을 담고 발열팩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용기고 여기는 이제 조리할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놓고 이제 데피는 거죠. 요거는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들. 설명서는 좀 헷갈리고 요거 제가 쿠팡에서 살 때 여기에 그 사용법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샴푸, 커피, 차 요거는 발열팩 20g짜리 충분히 다 씻는 정도라고 되어있고 지금 요건 전 50g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면도 되고 달걀도 삶을 수가 있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그리고 또 파스타 스테이크 정도 이런 것도 20분에서 25분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란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열팩을 뜯어서 넣어야 되겠죠? 현재 이게 지금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15분에서 20분입니다. 물은 120에서 150ml 정도라 그랬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120에서 150ml 넣으면 되지 뭐. 50g짜리가 물을 120에서 150ml 정도 넣었을 때 약 95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차도녀? 네.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물 200ml 컵에다가 150ml만 담아주세요. 자 차도녀 빨리빨리 화면 나오면 안되겠네. 못 봐주겠네. 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벗어요. 요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글부글 김이 날 거예요, 좀 이따가. 오 여보 차도녀? 여기다가 물 담아서 계란 담아오세요. 오 빨리 뭐야? 오
오, 뜨거, 뜨거, 뜨거. 물 뜨거. 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벗깁시다. 밑에 상황이 안 보이니까, 밖에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물 뜨겁습니다. 뜨겁긴 뜨거운데, 펄펄 끓는 거 맞나? 오. 이게 지금 현재 위에 음식물 담는 용기 있잖아요. 실행인데, 거기 내 손을 대니까 뜨거워요. 바닥은. 불불 끓긴 해. 자, 여러분 현재 22분 경과했습니다. 20분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아주 진짜 뜨거워요. 계란 충분히 익었을 것 같아요.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김 나는 거? 김 나요. 와 웬열? 와. 계란 잘 익었어요, 여러분들. 잘 익었는데 이게 계란이 상태 안 좋은 거면 껍질 안 떨어지지? 완전 잘 익었어. 대박. 완전 잘 익었어. 완숙이에요, 완숙. 여러분, 완숙.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빼면 되겠네. 맛있다. 야, 발국 너무 좋은데? 그냥 그 상태로 끝내. 아, 나는 이게 이 발열 팩이 넣으면 물이 끓어서 물 온도로 해가지고 위에 데피는 줄 알았더만, 이 발열 팩에서 열을 내뿜기 위해서 물을 조금 버주는 거네. 그냥 그래서 발열 팩 자체에서 뜨거운 거 열이 나는 거네요, 여러분들. 역시 써봐야 돼요. 끝내요. 자, 여러분들 그냥 그 아까 계란 삶은 상태에서 바로 다른 걸 조리했어야 되는데 찬물을 버가지고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바로 물을 더 붓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까서 라면도 한번 또, 어차피 지금 저녁 먹어야 되니까 라면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겠네요. 자, 간단해요. 넣고 물 150ml 세르브. 간단하죠?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현재.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팩이 바로 열이 뜨끈뜨끈 나요. 거기다가 바로 용기를 올리고. 자, 라면. 원래 라면을 끓일 때 찬물 상태에서도 그냥 넣고 끓여요, 원래. 바로 스프하고 라면하고 다 때려 넣고 또 20분 동안. 세팅은 이렇게 끝났죠? 예, 세팅은 끝났습니다. 맛있겠다, 라면. 자, 15분에서 20분이니까 또 인고의 시간을 또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15분 정도 경과했어요. 근데 라면이 15분에서 20분 사이니까 일단 한번, 뭐 신라면인데 이게 현재 신라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15분 조금 넘어, 15분 16분 정도 됐는데, 뭐 끓인 라면하고 맛은 좀 틀려요. 팔팔 끓인 라면 맛하고 틀리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익었습니다. 야들야들 해요, 면이 지금.
야들야들합니다. 현재 계란. 계란도 이렇게 익은 거고요. 네. 자, 오늘은 백패킹 가실 때 많이들 쓰시는 그 바로국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삶은 계란하고 계란 라면이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했는데 지금 딱 계란도 아주 잘 익었고 라면도 면이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그 끓인 라면처럼 그런 맛하고 조금 틀리긴 한데 먹는데 아무 지장 없는 아주 잘 익은 그런 라면이에요. 취사가 불가능한 그런 데서 저 스텔스 처방할 때 차 안에서 쓰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제품 같아요. 앞으로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200ml짜리 용기이기 때문에 더 작은 용기도 있어요. 또 뭐 텀블러식도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혼자서 써도 요 1200ml 정도 용기는 돼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로국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되나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비화식으로 캠핑 가실 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로국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